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관련 김일봉입니다. 임상위를 위한 김일봉 초음파 해설 3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파트 A 간장 5번째 시간으로 변연 고액호대를 동반한 종계성 병변이 되겠습니다. 강의 앞서 선전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제가 만든 이 초음파 그 DVD입니다. 이거는 이 스캔 DVD입니다. 우리가 복부 초음파, 갑상선 경동맥 초음파 시 어떻게 프로브를 위치하고 또 어떤 식으로 스캔해야 되는 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이상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저희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내가 만들었습니다. 파트는 초음파 기계 사용법, 간장, 담낭, 당간, 췌장, 신장, 부신, 비장, 방광, 전립선, 소화관, 충수, 여성 생식기, 갑상선, 경동맥. 그리고 전 복부 영역을 다 커버했고 갑상선, 경동맥까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충수 분야하고 여성 생식기 분야, 여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DVD는 총 7장이 있고 저희 병원으로 전화하시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변연 고액호대를 동반한 종계성 병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크 포인트로서 이 변연 고액호대를 동반한 종계에 있을 때는 이 종계가 체위 변화라든지 또는 그 우리가 스캔 각도에 따라서 이 에코제니시티하고 모양이 변하는지 이걸 알아봐요. 이것이 변한다면 카메레온 사인이라 해서 우리가 헤만지오마를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라인 리버 디지저의 실질 에코 패턴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간경변이나 만성간염 소견이 있다면 이 종계는 헤만지오마보다 먼저 우리가 HCC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형 고액호대를 동반하는 종계성 병변의 중요 사항으로서 첫째, 이런 것은 혈관종이 가장 많고 젊은 사람에서 무증상에서 이 변형 고액호대를 보이되는 종계가 보이면 헤만지오마를 먼저 의심해야 되겠습니다. 간세 포함해서도 드물게 변형 고액호대가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널 스트롱 에코, 변형 고액호대는 혈관종에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HCC나 다른 뭐 메타스의 캔사에서 변형 고액호대가 보인다고 해서 마지널 스트롱 에코란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별 질환으로서는 첫 번째 헤만지오마, 두 번째는 간세 포함, 세 번째는 전이성 간 종양, 네 번째는 간 농양을 의심합니다. 첫 번째 간 혈관종 헤만지오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 무증상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헤만지오마를 먼저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경이 2cm 이상 되는 헤만지오마 중에 내부가 저에코성인 혈관종에서 마지널 스트롱 에코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경이 너무 작으면 마지널 스트롱 에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cm 이상 되는 헤만지오마 반드시 CT로 혈관종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헤만지오마 내부가 저에코되면 변연이 두꺼운 변형 고액호, 두꺼운 고액호대로 보입니다. 이것은 혈관종의 변형 부분입니다. 혈관종의 내부가 변성으로 에코가 저에코 되더라도 혈관종의 페리페리, 변형 부분은 혈관종의 그 특징적인 소견인 구조인 마이크로바스큘러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때문에 고액호로 보입니다. 또 헤만지오마가 굉장히 큰 헤만지오마일 경우에는 변형 고액호대가 두껍지 않고 얇은 변형 고액호대로 보입니다. 이것은 혈관종의 변형부가 아니고 이 혈관종의 커져가 주위 조직을 약간 컴프레션에 생기는 섬유성 피막이 되겠습니다. 원래 혈관종은 피막이 있지 않습니다만 커진 경우에는 이 설수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간세 포함입니다. 간경변이나 만성간염 환자에서 변형 고액호대를 가지는 종계가 보일 때는 간세포함 먼저 의심하고 CT, MR을 검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직경 1cm 이상 되는 결제는 CT 검사로도 확인되지 않은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추적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로저 팔로우이죠. 자, 이렇게 종괴가 있는데 중심부가 저액호고 변형 고액호대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시로시스가 있습니다. CT로서 HCC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결절 내부의 그 저액호는 바깥에 있는 변형 고액호대는 이행성 결절, 디스플라스틱 노즐은 고액호가 있는 수가 많습니다. 이 고액호 안에 HCC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HCC가 커지게 되면 이 중간의 저액호 부분은 HCC고 변형의 고액호 부분은 디스플라스틱 노즐,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이 변형의 고액호부는 well-differentiated HCC. 그렇게 well-differentiated HCC는 fat가 많기 때문에 고액호로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 안에 moderate fully differentiated HCC. 이거는 저액호로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깥이 well-differentiated 고분화형 간세포암, 안쪽이 중 내지 저분화형 간세포암일 때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이성 간 종양입니다. 본래 고액호 종괴에 있던 것이 커지면서 내부 변성으로 중심부가 저액호로 되는 수가 있습니다. 뭐 가령 소화관에서는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이런 고액호 종괴가 리버로 메타 같습니다. 처음에는 고액호인데 이것이 커지면서 센터 부분에 변성이 돼가 저액호되고 페리페리는 고액호대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건 소화관암, 특히 대장암에서 많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간 농양이 되겠습니다. 발열이나 복통도 임상증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농양문 원래 이 부분이 센터 부분이 저액호이죠. 퍼슨. 그런데 이 가스포밍 그 농양일 때는 가스가 농양의 변형부에 몰려있으면 가스는 초파에서 어떻습니까? 반사를 마이가 고액호가 됩니다. 변형부에 고액호가 되고 또 이런 경우는 가스에서 뒤에 섀도가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 고액호 섀도가 있고 뒤에 아티팩트가 보이고 이러면 혹시 이 농양이 그냥 압세스가 아니고 이 크랩실라 뉴모니아 같이 가스포밍 리버 압세스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변연의 고액호대를 동반하는 간종괴성 병변에 대해서 간별 진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